KBX와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교통사고나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정체되는 경우 진짜 많이 겪어보셨죠? 또 명절이면 이 혼잡 시간 피해서 이동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를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실시간 교통 상황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도시교통실 이수진 미래첨단 교통과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토피스가 뭔지 먼저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토피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이름인데요. 실시간 도로 소통 상황이나 뭐 사고, 집회 등 이제 돌발 상황, 뭐 또 대중교통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통사고나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서 도로 정체나 또 집회나 뭐 마라톤 같은 행사, 또 각종 공사 등 이제 돌발 상황으로 인한 도로 통제로 많이 불편을 겪으시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토피스 앱을 이용하시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언제 어디가 막히는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상 상황도 알 수 있고 뭐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도로 통제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근데 무엇보다 요즘엔 좀 그 기상 상황 때문에 이 교통 상황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 알 수 있나요? 예,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제 토피스 상황실을 운영해서요. 도로 통제 해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우나 폭설 등이 올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재난 상황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상황에도 뭐 어젯밤에 눈이 잠깐 내렸는데요. 새벽 시간대 이제 밤새 내려간 기온으로 도로가 얼어붙어서 이제 결빙이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주로 발생하는 다리 위나 터널 입구, 뭐 출구, 비탈면 구간 뭐 이런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그 위치 지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전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향 내려가실 때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예, 뭐 요즘에는 역기성객도 많으셔가지고요. 서울 통행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등 도로 교통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요즘 시기에는 이제 토피스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실시간 교통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CCTV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도로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실 거고요. 또 정체 예상 구간 이런 것들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기성길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교통정보 앱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이 토피스가 뭐 가장 큰 차별점,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는 게 뭐 실시간 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생산한 정보를 다른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앱에다 전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면 편리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 자주 가는 구간이나 요일 시간 등을 미리 이제 설정해 두시면 내가 원하는 도로의 교통 정보나 집회 사고 정보들을 원하는 시간대 푸시 알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시, 8시 출근 시간대 강변북로 소통 상태 정보를 뭐 매일 아침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심으로 업무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도심의 집회 통제, 뭐 공사 정보가 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뭐 하루에 한번 받아보시는 것 이렇게 설정해 두면 실제로 뭐 이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 앱은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뭐 이런 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뭐 토피스 검색하셔서 인터넷 접속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서울시 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서울 시민만 이거 앱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뭐 푸시 서비스도 별도의 뭐 회원 가입 절차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서울시 교통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뭐 전체적으로 전국 도로도 나와요?
서울하고 서울 근교 정도까지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유용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연휴 지금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피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이번 주는 설 명절 준비로 많은 분들이 뭐 고향 내려가실 준비 많이 하실 텐데요. 모두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설 명절 맞이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쓰고 계십니까? 예. 네, 네. 뭐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가요? 저희는 이제 네, 집이 도시입니다 보니까요. 도심의 집회 정보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유용하게 네. 과장님도 쓰시고 계시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이수진 미래첨단 교통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